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주 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또 오늘 하루도 즐거운 또는 행복한 일이 가득하셨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오늘 또 일주일의 마감 시험을 같이 할 신한투자증권의 PWM 서울파일센터의 황유현 팀장입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JDI, Just Do It의 대표님, 김대준 대표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잘 계셨습니까? 네, 지난주에 합이 잘 아, 맞았었죠? 네. 그래서 한번더 네.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앞으로 계속 같이 할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약간 흑빛이고요. 김 대표님은 약간 혈색이 좋게 나오는데 이게 조명 탓도 있기는 한데 사실 저는 이제 대표님 살짝 지금 약간 현업에서 살짝 뒤에 좀 뒤에 있는 그렇죠. 상태고 잘렸죠. 저는 네. 저는 이제 현장 최일선에서 이제 전화도 많이 하고 이제 부딪힌 상태인데 제가 얼굴이 좀 까만 편이긴 합니다만 저희 그걸 차차하고서라도 저희 흑빛을 제 얼굴 낯빛만 봐도 요즘 시장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를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화면에서 보면 아까 그 시작하기 전에 화면 좀 봤는데 어우 제 얼굴이 너무 까매가지고 요즘에 술도 많이 줄였는데 좀 까맣게 나오더라. 오늘 또 피곤해 보이나. 드레스 코드가 똑같아가지고 제가 자켓을 벗었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방송 시작 전에 대표님이랑 좀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눴었는데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대단하신 분이었습니다. 앞으로 제가 대표님과 함께 그 현업에서 굉장히 오래 계셨던 분이기도 하고 또 파생 쪽에 또 전문가이기 때문에 제가 많이 배울 수 있을 것 같고. 아, 무슨 말씀? 제가 속속 뽑아내서 이제 우리가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들을 또 많이 또 가족 여러분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식 시장을 좀 볼 건데요. 오늘은 지수는 뭐 0.06% 코스피 시장은 올라왔고요. 코스닥 시장은 벌써 좋지는 않았습니다. 0.7% 하락해서 끝나긴 했는데 체감은 사실 더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체감도 안 좋았죠. 어제 사실 연준 위원들 코멘트가 조금 약간 매파적인 코멘트가 나와서 장 초반에는 안 좋다가 장 후반에 조금 세지는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줘서 사실 우리나라도 오늘 장 초반에는 좀 좋은 흐름을 좀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요 분봉 흐름을 보시면 이게 코스피 분봉 흐름인데요. 딱 그 부분들을 딱 나타냈던 것 같아요. 아이고. 네. 오전에 장 초반에 한 1시간은 아이고. 네, 죄송합니다. 1시간 정도, 1시간에 1시간 반 정도까지는 쫙 이제 올라갔다가 오후 들어서 이제 좀 좋지 않은 이제 쭉 이제 외국인들 선물을 계속 막판에 좀 계속 매도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제가 민재기 팀장님 방송에서 막판에 외국인들의 선물이 좀 들어오면서 내일 장 초반 일단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딱 했다가 잠깐 1시간만 좋았습니다. 1시간만 좋았다가 오후 들어서 줄줄줄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었는데 어제가 상대적으로 뭐 개별주들이랑 좀 매매할 게 있었다라고 하면 오늘은 뭐 대형주, 중소형주 할 거 없이 좀 매매하기가 까다로운 반등이 나오더라도 좀 약간 엑시트하기가 좀 어려운 구간들이었습니다. 일주일 내내 주식시장에서 호재라기보다는 모멘텀이 됐었던 네옴시티라던가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소멸하고 그리고 오늘 또 미국이 또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나. 오늘장 한 줄 요약해보면 역시 금요일은 쉽지 않다. 그런 거를 또 여기저기 느꼈는데 대표님께서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저는 시각이 좀 다른데요. 네. 오늘 시장 좋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나쁘지 않았다는 표현이 좀 더 정확하겠죠. 보유 종목이 올랐던가. 아니요. 텐데.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네. 오늘 시장을 이제 관전하면서 대부분 사람들이 미국 시장이 그다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시장 뭐 약보합 소폭 마이너스 출발할 걸로 알았습니다. 대부분. 그런데 장 초반에 뭐 플러스권 마이너스권 출발해서 바로 상승으로 전환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보면 올렸다 뺄 때가 아픕니다. 아프죠, 그렇죠. 네, 많이 아픕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올렸다 뺐기 때문에 좀 아픈 상황에서의 시장이었을 뿐이지 전체 흐름에서의 큰 틀을 보게 되면 조정받을 자리에서 견조하게 조정받아주고 있고요. 네. 그리고 조정의 상태도 어제 좀 지수 측면도 그렇고 종목 간의 측면도 맞습니다. 어제 좀 아팠죠. 어제 아팠습니다. 어제가 좀 아팠죠. 네. 오늘은 뭐 그다지 아픈 상황에서의 조정은 아니었다고 보고 있고 저는 이렇습니다. 주가가 조정을 받을 때 한 번 정도는 두들겨 맞아야 되겠죠. 네. 그게 어제였고요. 네. 오늘은 두들겨 맞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툭툭툭 건드리는 정도이고 다음 주 주간에도 이런 상태로의 건드려주는 상태로의 우리가 보통 기간 조정이라고 많이 얘기하죠. 맞습니다. 네, 그런 장세가 진행될 것 같고요. 이 장세가 지나고 나면 시장의 분위기는 좀
지금과는 다른 형태로의 진행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오늘 시장 그리고 이번 주 시장 나쁘지 않았다는 나쁘지 않았다. 그러니까 조정이 나와야 했었는데 생각보다 양호한 조정이었다 정도. 네, 맞습니다. 그렇게 또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사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9월 말 저점 대비해서 지금 코스피 기준으로는 한 2160에서 2500이니까 300 한 3, 40포인트 올랐죠. 17% 정도 올랐네요. 17% 네. 올랐고 근데 이 정도 올랐기 때문에 사실 100포 빠지는 거는 그죠. 괜찮습니다. 네, 이 정도면 거. 사실 조정이 나올 정도 됐었고 그다음에 이평선들을 보면서 지금 사실 20일, 60일 이평선이나 120일 이평선을 별로 이렇게 조정 없이 그냥 한 번에 뚫고 올라왔기 때문에 그렇죠. 매물 소화는 충분히 조금 있어야 할 자리들. 그러니까 그리고 기술적 분석으로 보면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죠. 네. 앞전에 바로 갭이 하나 발생을 맞습니다. 네, 저도 그 얘기 들었어요. 그래서 갭매꾼 정도 줘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자연스럽게 갭 메꿔주면서 매물 소화의 과정에 자연스러운 과정이죠. 여기 말하는 겁니다. 여기. 네, 맞습니다. 여기 정도니까 이게 한 폭이 지금 한 3일에 걸쳐서 지금 메꾸려고 하는데 다음 주에 아마 2400 굳이 30포인트. 네네. 근데 분명 지금 44니까 10포인트 정도의 조정은 그렇죠. 충분히 뭐 사실 10포인트 정도면 뭐 큰 아픈 정도의 조정은 아니니까 아래 꼬리 달고 딱 올라와 주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차트를 열어본 김에 하나 더 체크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차트를 딱 보게 되면 중요한 의미의 그 차트 변화가 하나 있거든요. 네. 골든 크로스 났습니다. 네, 그렇죠. 21, 61. 네, 21, 60. 근데 21, 61 골든 크로스가 난 게 올해 세 번째예요, 이게. 네. 쭉 한번 길게 한번 봐보시죠. 요 자리입니다. 네. 골드가 났고요. 앞자리에 골드가 한번 있었고 저기 5월 그러니까 최근 1년 사이에서의 세 번 정도가 있었습니다. 골드가 세 번 있었고요. 앞전에 약한 골드가 여기, 하나 여기 있었죠. 있죠, 네. 그리고 예, 그리고 바로 앞전 저 1월 쯤에 골드가 예, 세 번 있었는데 12월 말에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세 번째 골드인데 우리가 보통 골드가 나면 두 가지 관점에서 시장을 판단하거든요. 네. 골드가 나면 주가는 쉬어가는 구조입니다. 네. 데드가 나면 주가는 반등 주는 구간이다. 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네. 그러면 반대 아닌가요, 통상? 아닙니다. 그 방향과 다른 각도로의 시장에서 역배열 상태에서의 골드. 아 맞죠. 네, 네 그렇게 맞습니다. 나타나는데요. 네. 그냥 지금 단순하게 우리가 교과서에서 골드라고 하면 네. 골든 크로스라고 하면 추세 전환이라고만 생각하는데. 지금은 역별 상태에서 이거니까 네. 네, 골드가 맞습니다. 나면 조정을 받습니다. 맞습니다. 데드가 나면 반등을 줍니다. 네. 이게 일반적인 원칙이고요. 네. 근데 이제 원론서에는 골드가 나면 추세가 바뀌었다. 그렇죠. 시장이 상승으로 전환했다. 이렇게 이제 네네네네. 원론서에는 나옵니다. 그건 책의 내용이고요. 네. 맞습니다. 실제 실전에서는 그렇게 현상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요건 이제 역별 상태에서의 이제 골든 크로스이기 때문에 사실 가짜 골든 크로스라는 표현도 쓰긴 하죠. 그래서 가골드냐 진골드냐를 지금 판단하는 부분이거든요. 네, 네. 그런데 가골드 진골드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네. 근데 저는 지금 나타난 골드를 진골드라고 판단합니다. 이번에 나타난 요거 이 자리. 네. 네. 왜냐하면 조금 깊이 있게 이제 판단을 해보시게 되면 이제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골드 앞에 저기 8월 골드 하나 있죠. 네, 이렇게만 해볼게요. 네, 골드라는 게 굉장히 의미 있는 추세 전환점의 신호라고 우리가 많이들 얘기하거든요. 네. 저도 주요하게 골드가 나는 시점에서 시장을 많이 판단합니다. 거기 두 번째 있고요. 저기 앞에 이제 그 저기 1월, 12월쯤에 아마 골드가 하나 있을 겁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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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지금 돌이켜 보니까 뭐 첫 때는 주가 빠지고 골드가 가골드였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네. 그 당시에만 해서의 시장을 보더라도 아 골드 크로스 났기 때문에 시장의 추세 전환점이 아닌가라고 다들 판단을 했던 시점입니다. 아마 이렇게 봤다라고 하면 그럼요. 네, 조금 뭐 이게 진골드라고 해도 가능성을 두고 보죠. 네, 왜냐하면 60선이 아직은 확실하게 이때쯤이면 누웠다라고 판단했을 수도 있을 거거든요. 그럼요. 네. 네. 차트만을 보면 그런 형태로 이제 해석이 되고요. 네. 근데 이전에 두 번의 골드가 지금의 골드와 다른 점이 딱 하나 있습니다. 네, 뭔가요? 환율 차트 혹시 띄워주시면 원달러. 환율. 네, 이거 비교 차트로 놓으면 아주 정확하게 이거는 제가 환율 차트를 잘 모르겠네요. 환율 차트를 찾는 동안에 제가 전체 이제 분위기를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 그 연초에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1200원 수준에서 출발을 했고요. 그 환율이 계속해서 우상향 패턴으로 진행이 되다가 9월부터 급등세로 전환했습니다. 1300원에서 1444원까지 910형에서 급등을 했고요. 1444원 찍고 최근에 1300원까지 급락의 형태의 진행이 환율의 전체 올해에 있어서 가격 변화에서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제가 어떤 포인트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주가 지수 측면에서 골드가 세 번이 났는데요. 네. 이 세 번의 골드가 진골드이냐 가골드이냐, 네. 짐의 골드가 진짜 추세 전환의 네. 골든 크로스이냐, 야. 요거를 판단할 때 환율 시장, 원달러 환율 시장의 차트를 놓고 보면 이전에 골드가 났던 시점들은 네. 환율이 올라가고 있는 그렇죠. 상황이었습니다. 네, 계속. 네, 네. 근데 지금의 그 골드가 난 시점에서의 원달러 상황에서의 차트 상황을 보게 되면 마찬가지로 21, 60일을 놓고 봤을 때 데드가 났습니다. 똑같이. 네, 골드 자리에서 데드가 났습니다. 이전에는 그런 현상들이 아니었거든요. 좋을 텐데. 네. 네. 그래서 지금 나타난 주시장에서의 골든 크로스는 의미가 있는. 있다. 왜? 네. 왜냐하면 이전까지는 환율 시장,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을 얼마 전까지만 판단하더라도 금리 얘기 최근에 많이 나오지만 그렇죠. 환율의 문제였거든요. 맞습니다. 사실 네, 그렇죠. 1,400원, 네. 1,500원 가는 거 아니야? 이거 무역 적자, 이거 3개월 네. 동안 무역 적자 계속 나고 있고 우리나라 이 그 예전에 외환 위기 나오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들 불과 한 달 전, 두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현상에서의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환율의 상황이 꺾여 버렸습니다. 그렇죠. 이전과는 다르게. 그러면 환경이 변화했다라는 걸로 이해해야 되거든요. 네. 주시장은 단순하게 주식 내부적인 상황만을 판단해서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요. 네. 주변 환경을 봐야 됩니다. 네. 그게 어떨 때는 금리가 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네. 환율이 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고객 예탁금이 되기도 합니다. 네. 상황 상황마다 이제 환경들이 네. 변하는데 지금은 절대 중요한 요소는 환율이었습니다. 네. 미국의 금리가 중요한 거지 미국의 그렇죠. 금리랑 우리나라는 네. 환율이 중요했던 거거든요. 네. 우리나라 금리는 크게 연동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제가 리포트 보기는 것도 사실 네. 금리가 계속 역전되어 가 있으면 네. 미국이 금리가 높고 우리나라 금리가 낮으니까 네네.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의 금리, 우리 자금들이 빠져서 선진국으로 가지 않겠느냐 네. 그런 사실 우려를 많이 했잖아요. 원론서에 나오는 거죠. 그렇죠. 문제. 근데 네. 쭉 과거 사례들을 제가 공부를 해봤더니 꼭 그렇진 않았더라고요. 그냥 우리나라 경제 사정이 더 중요했고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환율 상황이 더 중요했고 환율이 중요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네. 외국인 투자자들이 자산이 안 빠져나간 안 이유가 그렇죠. 오히려 들어왔습니다. 최근에 오히려 주식 매수를 엄청 했던 환율 때문입니다. 네. 이게 이제 원론적으로 얘기하면 미국과 우리나라의 금리 차가 붙거나 역전되면 당연히 돈이 빠져나가는 게 그렇죠. 맞습니다. 일반적인 상황. 일부는 또 나갈 수도 있고. 네. 네. 근데 안 빠져나가고 오히려 들어온 거는 환율 때문에 환율 먹을 폭이 더 당연하죠. 크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 때문에 네. 그러했던 거고. 저는 지금의 장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장이 올라가게 되면 네, 이렇게 봐야 정확하겠네요. 딱 데칼코마니가 되어가는 그렇죠. 네. 데칼코마니 아시죠? 초등학교 네. 때 물감 넣어서 딱 접었다가 네. 펴면 똑같은 그렇죠. 그림이 나오는 네. 거. 네. 그래서 양 리버스 상황으로 이제 주가 상황이 나타나는 건데요. 이 장이 움직이게 되면 오랜만에 이제 골든 크로스가 났고 이제 정배열화 되어가는 그렇죠. 과정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네. 있거든요. 환경도 좋아지고 네. 있고 그러면 시장의 분위기가 바뀔 상황에서 지금 조정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지금 조정은 진짜 사야 되는 조정이거든요. 사야 되는 조정. 주식을 사야 되는 조정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하나 황 팀장께 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제가 지난 시간에 필드에서 현장에서 지금 주식을 살까요 팔까요 라는 질문을 드렸더니 부분적으로 팔기도 하고 사기도 하고 네. 아직까지 정확하게 시장의 방향성은 정해지지 네. 않았다. 고객들의 네. 투자자들의 네. 비율은 아직 정해지지 네. 않았다라고 말씀, 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 더 중요한 게 과거와 지금이 많이 다릅니다. 네. 제가 시장에서 쫓겨난 게 한 2년 가까이 되니까 네. 지금 투자자들이 계좌에 네. 보통 몇 종목들을 가지고 계시나요? 와 이거는 근데 개인 성향마다 다 다른데 저는 네. 오늘 저희가 이제 주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네. 시장에 대해서 얘기하고 네. 있고 앞으로 종목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네. 그 앞서서 더더욱 중요한 것은 네. 제가 항상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경험한 바입니다. 네. 그리고 제가 과거에 정말 많은 투자자분들에게 컨설팅하고 주식에 대해서 서로 소통하고 얘기 많이 했거든요. 네. 근데 성공하지 못하는 투자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첫 번째가 종목 수가 많아요. 많죠. 그렇죠. 절대 안 됩니다. 네. 저는 회사에서 예전에 저희 본부장님이 그러니까 상무님이셨죠. 제가 팀장이었어요. 이렇게 이제 오더를 내려가지고 이제 한번 제가 회사에서 업무를 추진한 적이 있습니다. 야, 우리 회사 고객들은 왜 맨날 깨지냐. 그 주변에 보면 네. 방송에서는 또는 뭐 매스컴에서는 돈 많이 벌었다는 네. 얘기 많이 나오는데 우리 회사 고객은 맨날 깨진단 말이야. 네. 그러면 네가 김 팀장이 그때는 영추 팀끼리 저기 좋아서 네. 이제
지금은 안 되죠. 고객 정보에서 네. 소통하면 아, 그렇죠. 안 되죠. 그렇죠. 예전에는 예전에 좀 돈 많이 버는 고객, 주요 고객들은 서로 상호간에 정보 교환이 됐습니다. 아, 예전에는 됐습니다. 예. 수요 정보 회의나 목요 정보 회의 가면 아, 정보 회의. 정보 회의 진짜 오랜만에 됐네요. 네, 네 정보 회의. 네, 가면 이제 그 영주 관련 네. 담당 팀장들이 오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 회사 뭐 고객 또는 손님 뭐 이렇게 뭐 갖고 있고 뭐 갖고 있고 그렇죠. 뭐 이런 얘기를 네. 이제 좀 합니다. 지금은 절대 안 되죠. 네. 그래서 시장에서 돈을 많이 번 성공한 투자자들을 찾아가서 그 사람들 인터뷰를 하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를 네. 리포트를 한번 정리해서 네. 보고를 해라 네. 해서 제가 TF 팀장을 맡아서 네. 진짜로 전국을 다 다녔어요. 네. 그때 슈퍼개미들 찾아서. 네. 그때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와 시장에 이렇게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 많구나. 제 주변에는 지금 저도 그래요. 와 이렇게 돈 많으신 그러니까, 분들이 네. 제 주변에는 네. 판판이 깨지신 분들만 많이 계셨거든요. 네. 주식하면 깨지고 네. 손실 보고 네. 제가 못 나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네.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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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을 네. 많이 버신 분들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많은 인터뷰를 했고 첫 번째로 안 만나줘요. 네, 그렇죠. 어떻게 알았냐? 너 누구? 야, 그렇지. 너 어떻게 알고 왔어? 나왔어. 그렇죠. 근데 뭐 사정 얘기를 하죠. 뭐 이래 이래서 네. 거의 한 70% 정도는 안 만나주시고요. 네. 만나주신 분들도 있습니다. 네. 이래 이래 해서 이래 이래 해서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네. 뭐 다 실명 감춰드리고 네. 노출 안 시키고 저희가 선생님이 하셨던 매매 노하우, 기법 네. 그리고 투자를 어떻게 하는지 이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해서 다른 분들에게 잘 투자를 하시게끔 가이드를 하려고 합니다. 네. 라고 해서 네. 몇몇 분들을 저희가 많이 만났거든요. 네. 이게 일반화할 수는 없고요. 제가 조사하고 만나보고 판단한 저만의 기준입니다. 이거는 꿀 정보네. 첫 번째로 이제 지역 간의 분포도를 보면 대구 분들이 굉장히 투기적인 매매를 많이 하세요. 네. 왠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주변에 보면 대신에 슈퍼개미도 많고 창원이랑 그쪽 네. 경남 그쪽에 조금 슈퍼개미 많다는 소문은 들었어요. 굉장히 리스크한 투자를 네. 많이 하세요. 네. 성향 네. 자체가 그러하신지 모르겠지만 그쪽에 많으시고 이분들 자체가 제가 이제 여러분께 오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저는 이분들이 보는 지표나 차트나 뭐 기준이 되는 것들은 각각 다 다릅니다. 다 다르죠. 그래서 네. 어떤 게 정말 시장에 잘 맞고 이거는 그분들 거예요. 개인들 노하우죠. 제가 판단을 해보니까 어떤 분들은 특정적으로 뭐 52일 이평선 하나만 보는 분도 계시고요. 특정 그렇죠. 처음 봤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뭐 시장의 힘을 판단해서 매매하신다는 분도 계시고 또 캔들만 봐도 알 수 있고 네. 호가창만 봐도 네. 알 수 있고 정말 다릅니다. 네, 매매 스타일들이. 네. 그래서 그거를 일반화시키는 어렵습니다. 어렵죠. 근데 하나는 뭐냐면 매매할 때 종목수가 많지 않다. 많지 않다라는 네. 거죠. 그 말씀을 절대적으로 많지 않습니다. 종목 압축. 한두 종목, 세 종목입니다. 네. 그리고 그 종목 다 정리하고 또 다른 종목들. 맞아요. 근데 제가 현장에서 보면 어떤 투자자분들께서는 뭐 20, 30종목은 기본이고요. 많죠. 100종목 있는 분도 있어요. 100종목이요? 네. 저는 52종목까지는 네. 봤습니다. 53종목인가? 한 주씩 쫙 이렇게. 이것도 좋아보이고 저것도 좋아보이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네. 싹 밀어버리라고 말씀드렸더니 자식 같아서 못 믿는다. 그렇죠. 왜냐하면 저도 그렇게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아서 네. 저도 무조건 개인 투자들은 다섯 개 넘어가면 관리가 힘들다. 안 돼요. 네, 안 돼요. 다섯 개 넘어가면 무조건 인덱스 따라가기 때문에 그냥 차라리 안 됩니다. 인덱스 ETF를 사는 게 낫다라고 그렇죠. 말씀드려도 네. 다 종목마다 각자의 사연이 이거 아마 들으시는 분들 다 공감하실 건데 네. 이거는 이래서 샀고 그렇죠. 이래서 팔 수 없고 그렇죠. 이래서 얼마 갈 거고 네. 종목마다 다 사연들이 다 있죠. 다. 네, 그래서 네. 차트도 중요하고 시장도 중요하고 뭐 여러 가지 전반의 것들 네. 중요한데 하나의 메시지 꼭 여러분 네. 그 방송을 보신 분들께서 이거 하나만큼 지켜주셔야 될 게 종목 내 계좌를 열어봐서 진짜 다섯 종목 넘어간다 네. 그러면 새로 하셔야 됩니다. 각오를 다시 하셔야 됩니다. 절대로 종목수가 많으면 수익 안 납니다. 네. 앞에서 벌고 뒤로 깨집니다. 그리고 한 종목이 올라오면 기분은 좋죠. 그렇죠. 다섯 개 중에 하나라도 뭐 열 개 중에 하나라도 상한가 치면 막 기분이 좋죠. 날라가지 않습니다. 근데 다른 종목들 마이너스 그렇죠. 5% 10% 이렇게 났어도 그러면 계좌가 총자산은 잘 안 늘죠. 총자 절대 안 늡니다. 네. 절대 안 늘어서 종목수를 꼭 줄여주라는 거. 제가 그때 느꼈던 게 첫 번째였고요. 네.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변동성 매매, 그러니까 단기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네. 괜찮습니다. 그렇죠. 괜찮죠. 그 제 주변에서 또 데이 트레이딩 스캘핑을 하셔가지고 뭐 한 2천만 원, 3천만 원으로 한 100억, 200억을 네. 버신 분들도 많아요. 네. 주변에. 네. 그렇게 해서 맨 친구들. 네. 현업에 있을 때 제 팀원들도 그렇게 번 친구들도 있고 주변에 고객들도 그렇게 번 네. 분들도 계시고 많습니다. 네. 그런데 잘 판단하셔요. 제가
저도 매매를 많이 해봤거든요. 그리고 제가 매매를 정말 잘하는 줄 알았습니다. 스스로가. 네. 그래서 저희 회사에 이제 풀업, 그러니까 자기 매매를 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있죠. 회사 돈으로. 네, 회사 돈으로 네. 매매하는 이제 부서가 있어요. 트레이딩이라고 하죠. 그렇죠. 지금은 많이 없어졌습니다. 기계가 다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네. 지금 먹을 게 없다랍니다. 예전에 저 있을 때 한 300명 정도 풀업 데스크의 직원들이 있었는데요. 아, 지금 한 2, 30명도 안 네.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많이들 없어졌죠. 네, 없어졌습니다. 근데 매주 주거나. 네. 네. 그 당시에 굉장히 매매를 잘하시는 상무님이 한 분 계셨어요. 네. 이분이 거래소에서 우리나라 선물 옵션 시장을 만드신 분이에요. 거래소에 근무하시면서. 네. 굉장히 선물 옵션 파생 쪽에 굉장히 네. 능통하신 분이죠. 그리고 안정적으로 매매도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세요. 워크숍을 같이 갔습니다. 제가 풀업 쪽에 네. 팀장을 맡고 있었거든요. 관리 팀장. 네. 그래서 워크숍을 가서 아침에, 이제 전날 술을 많이 먹긴 했지만, 아침에 이제 그분 나이가 있으세요. 일찍 일어나시죠. 이 손목, 이게 수냅이 보통이 아니신데, 네. 저랑 비슷한데. 네. 그렇죠. 아침에 제가 그 상무님한테 네. 물어봤습니다. 상무님, 상무님, 저도 매매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네. 저도 풀업 쪽으로 가고 싶었거든요. 저도 풀업 데스크로 가서 한번 운영 한번 해보고 싶은데, 매매를 잘 하려면 상무님, 뭐 어떤 책을 봐야 되나, 아니면 저도 실전은 많이 해봤기 때문에 뭘 해봐야 될까요? 그랬더니 김 팀장 딱 정색을 하시더니 남들이 나한테 매매를 잘한다라고 하지, 내가 바둑으로 치면 얼마 정도의 그 기력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 상무님의 업계 탑 아니십니까? 아니야, 나는 바둑으로 치면 아마 2단 아마추어 2단 그러니까 프로가 아니고 네. 아마추어 2단 정도 되신다고 하더라. 20년 걸렸답니다. 네. 거기까지 올라오는데. 그런데 시장에 막 들어와서 6개월 공부하고 6개월 트레이딩 받은 친구들은 기준을 잡으면 프로 3, 4단이랍니다. 그러니까 변동성 매매는 타고 나야 된다는 거죠. 맞아요. 그 말은 있죠. 배짱배포, 갬블러 정신이 있어야 된다는 본능, 거죠. 본능, 본능. 저는. 야성. 예. 네. 갬블러 정신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없습니다. 네. 그리고 좀 약간 새 가슴이고요. 네. 그래서 저도 매매를 정말 잘한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스스로가 네. 아 이건 아니구나. 상무님 말씀을 듣고 그날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래서 저는 매매는 이제 포지션 트레이딩을 합니다. 주로 방향성을 보고 시장을 보고 운용 방침을 그렇게 세워서 가는 형태로 진행하는데요. 제가 무슨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이렇습니다. 변동성 매매 운용에서 수익 분명히 날 수 있습니다. 잘하면 엄청난 그렇죠. 단기간에 단기간에 네. 수익률을 노릴 수 있거든요. 근데 본인이 어떤 습성, 그러니까 매매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지 먼저 판단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분명하게 변동성 매매 스타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네. 변동성 매매를 하게 되면 손절 못 하거든요. 그렇죠. 딸려 들어갑니다. 네. 이것도 하나의 기준이 될 수도 있는데, 제가 그 당시에 많은 투자자들을 만나면서 돈을 번 사람들의 스타일 중에 변동성 매매를 한 분들의 교집합이 있습니다. 교집합. 교집합이 뭐냐면 제 기준입니다. 손절? 일반 아니 손절이 아니고요. 아니요. 담배를 안 피세요. 아 네. 첫 번째로. 저 일단 담배 안 핍니다. 아 저는 네. 흡연자입니다. 아 네. 탈락. 두 번째 종교가 있으시더라고요. 종교? 아 종교. 특정 종교는 아니고 네. 다 각기 다르지만 종교. 네. 각각의 네. 종교가 있으시더라고요. 제가 뵌 분들의 스타일을 네. 보면. 네. 세 번째는 갬블러 정신. 그러니까 그분 당구도 300, 500 치시고요. 기본적으로 다 잘 치세요. 네. 포커하면 절대 안 지고요. 아, 그거 좀 안 되네. 아, 제가 도박을 못 해요. 아. 네. 게임을 잘 하세요. 네. 갬블러 정신. 도박은 재미가 없어가지고. 네, 그래서 아, 역시 확실히 좀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있죠. 배팅력이. 그렇죠. 배팅력. 과감한. 그러니까 네. 끝까지 먹거나 지를 때 질러버리는 네. 거. 질 때 지르고 끝까지 쫙 먹고. 그래서 그 변동성 매매 단기 트레이딩 스캘핑을 하는 분들은 이러한 본인의 자질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게 갖춰진 상태에서 하는 분들이 성공합니다. 나한테 그게 없는데 시장에서 움직이는 종목들 따라다녀 만들어줘야지, 배워야지, 익혀야지, 접니다. 저. 저는 좀 빨리 깨달아서 저는 포지션 트레이딩도 전략가거든요. 네. 트레이더가 있고 스트래티지가 있지, 그렇죠. 전략가가 있지 않습니까? 전략가 쪽으로 저는 방향 전환을 했는데 이게 참 저는 편안합니다. 그렇죠. 편하긴 하죠. 편안합니다. 네. 그리고 긴장 너무 안 해도 되고. 나이가 이제 40이 넘어가면 아무래도 시장의 집중도가 떨어지거든요. 2시간 시장 집중해서 보면 너무 피곤합니다. 맞아요. 젊었을 때는 6시간 풀로 봐도 멀쩡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나이도 있고 그리고 제 스타일에 맞는 게 포지션 트레이딩인 것 같아가지고 시장의 방향성을 보고 저는 전략 투자랍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하는 매매 방식은 계속해서 치고받고가 아니고요.
그동안 최근까지 시장에서는 판판이 깨졌습니다. 네. 사고 팔고 안 하니까. 네. 근데 한 번 방향이 나오면 제대로 수익이 나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전 애드업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 더 추가로 오늘 제일 중요한 얘기입니다. 네. 이게 종목 차트 이걸 시장보다 트레이더, 그렇죠. 네. 더 중요한 얘기인데 네. 물타기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네, 아 이게 네 열두 말씀하세요. 네. 물타기 많이 하세요. 저도 많이, 많이 했습니다. 왜냐면 빠지고 사고 싶거든요 주식을. 네. 추가 매수로 포장된 물타기. 그렇죠. 네. 제가 이제 주식에서 성공한 분들 이분들의 공통점이 또 하나가 물타기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릴게요. 내가 주식을 만 원에 샀어요. 근데 9천 원까지 내려갈 수 있지 않습니까? 손절 라인 넘어갔어요. 9,500원에 손절해야 되는데 뭐 이래저래 하다 보니까 9천 원까지 내려가 버렸습니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인간이라면 여기서 조금 더 단가를 좀 낮춰볼까? 네, 현금 자산이 좀 있으니까 네. 좀 더 사봐야지. 9천을 삽니다. 그렇죠. 8,500원 하면 더 삽니다. 그렇죠. 8,000 여기서 물려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물려 들어가는 거. 그걸 물려 들어간다는 표현을 하죠. 물려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매매 스타일이 뭐냐면 만 원에 샀어요. 누구나 손절 못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상황상. 인간의 본성에 역행하는 거라서. 네. 기계적인 손절 아니 가능한 아니, 좀 어렵습니다. 기계적인 손절. 말은 그렇게 해도. 네. 요즘 HTS에서 해 주기도 하는데. 네. 네. 그러면 이분들의 스타일이 뭐냐면 기다려요. 네. 그래서 그게 뭐 7,000원 예를 들어 갔다고 네. 치죠. 그리고 나서 올라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만 원이 왔어요. 시간이 네. 지나더라도. 만 원이 왔을 때 이분들이 다른 게 뭐냐면 우리 만 원이면 매도를 하거든요. 그렇죠. 만 원에서 만 500원에 가면 추가를 여기서 하시더라고요. 매도는 언제 하냐? 이게 만 원, 아니 9,800원, 9,900원 갔다가 다시 9,500원, 9,000원으로 갈 때 손절을 하더라고요. 최초에 매수한 거를. 이런 매매를 하시더라고요. 철저하게. 저도 그걸 지키기 위해서 A4지로 여기다 써놓고 여기다 써놓고 여기다 붙여놓고 다 하긴 하는데 잘 안 돼요. 쉽지 않습니다. 쉽지, 네. 쉽지 않은데 그분들이 철저하게 지키는 게 물타기 안 하고요. 애드업 그러니까 뭐 불타기라고도 하는데 네. 공식 명칭 애드업이라고 합니다. 네, ADD업이라고 네. 하는데 애드업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지금 애드업을 하거든요. 네. 그게 돈 버는 전 눈으로 봤으니까 불타기 전략이 원래 더 맞다. 네. 애드업 투자로 돈을 많이 번 분들을 눈으로 정확하게 봤으니까 네. 만 원에서 주식을 샀는데 만 500원 갑니다. 애드 5% 더. 더 사죠. 더 해서 한 방향이 한번 나오게 되면 여기서 그냥 게임 끝나는 거예요. 추세 끝까지 먹는. 끝까지 네. 먹어버립니다. 네. 이게 진짜로 수익 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추세 매매를 주로 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시장에 한 번만 제가 본 방향과 맞을 때는 그냥 대박이 나는 겁니다. 그렇죠. 대박이 나는 네. 겁니다. 근데 판판이 깨지죠. 3점 계속 주고요. 맞습니다. 그 저기 피박에 네. 그 딱 한 번에 챙기는 그 스타일로 하는 건데 여러분께서도 이제 스타일들이 다 다르시겠죠. 네. 매매하는 스타일들이. 근데 아마 유튜브에 지금 저희가 방송하는 이 내용을 참고하시고 고려하시고 이 부분을 보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시장에 참여한 기간이 그렇게 오래되시지 않으실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시장에 대한 자신감도 그렇게 높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라면. 네. 그렇죠. 왜냐면 내가 잘한다라고 하면 방송 안 보거든요. 그렇죠. 저도 잘 안 봅니다. 시장 오른 날은 사실 유튜브 잘 안 보죠. 아, 그거 하나. 그거 하나. 네. 마지막으로 이게 마지막입니다. 네. 이분들의 공통점이 뭐냐? 복기입니다. 복기. 우리가 주가 올라간 날은 네. 막 열심히 공부해요. 네. 그렇죠. 아, 이 정도 아, 그 네옴시티. 아, 빈살만 막 공부해서 막 네. 빽빽하게 이 종목에 대해서 네. 열심히 공부합니다. 네. 주가 빠진다는 술 마시고 갑니다. 그렇죠. 안 봐. 아우, 보기 드시죠. 그거는 주가 지금도 마찬가지. 네. 보기 아, 저도 많이 다 네. 그렇죠. 보기 드신데 이분들은 빠지건 오르건 철저하게 복귀. 그날 움직였던 내가 잘못했던 부분들은 딱 복귀를 하시더라고요. 다 적어가지고 아 이거는 바뀌어야 되고 이거는 해야 되고 이게 정말 그냥 원론적인 얘기일 수도 네. 있겠지만 진짜로 한다는 겁니다. 네. 그 성공 투자하고 돈 번 사람.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서 그 차트도 중요하고 종목도 중요하고 시장 상황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첫 번째 말씀드렸죠. 종목 수줄여야 되고요. 종목 수줄여야 되고 두 번째 물타기 하지 마시고요. 세 번째 복귀하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나의 스타일이 무엇인지를 먼저 판단해서 내가 데이 트레이딩, 단기 트레이딩, 변동성 매매를 할 건지 아니면 뭐 엉덩이 싸움 할 것인지 그렇죠. 네. 그 방법으로의 결정을 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진행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이도 저도 아니면 주식 투자 그분들이 네. 돈 놓고 돈 먹고 이라고 하는데 피라미드 구조입니다.
상단부가 돈 다 법니다. 그렇죠. 네. 얼마나 오래 버티냐의 싸움입니다. 한 5% 항상 번다. 그럼요. 네. 그겁니다. 그렇죠. 네. 그 손절에 대해서는 혹시 어떤 말씀하시던가요? 손절은 기준이 약간씩 다 다릅니다. 아, 보통 그래요? 3%를 손절로 잡으신 분들이 많으시고요. 3%면 사실 타이트하죠. 요즘은 진짜 타이트한. 타이트한데 이거 잘 안 되시죠. 손절하고 다시 사는 거 잘 안 됩니다. 이거 뒤집기 엎어치기라고 그렇죠. 많이 하는데 내가 손절한 가격보다 더 비싸게 사기. 그렇죠. 어렵죠. 뒤집기 엎어치기라는 두 배로 이제 엎어치기를 하거든요. 네. 내가 손절을 했어요. 만 원의 주식을 샀는데 네. 9천 원의 주가가 가서 손절을 했습니다. 1,500원 갑니다. 두 배로 사버리는 거거든요. 아. 보통 이렇게 엎어치기. 그게 진짜 어렵죠. 네, 어렵습니다. 근데 이걸 잘합니다. 요 그 매매에 네, 성공한 네. 분들은. 뒤집기도. 진짜 매매의 기술이네요. 그런 네. 것들은. 뒤집기 엎어치기를 잘합니다. 이걸 습관화가 돼야 그렇죠. 습관. 되는 겁니다. 그 말도 제가 많이 들었어요. 수익 내에는 그것도 익숙해져야 된다고. 네. 수익도 계속 먹어버릇해 먹는다고. 그렇죠. 그거 말씀도 많이 들었던 것 같고. 네. 근데 지금 말씀하셨던 내용이 네. 저도 예전에 네. 머니톡에서 한 내용과 좀 비슷한 게 있는 게 그 미국의 데니스 리차드라고 리차드 데니스라고. 아, 네, 모르는데. 잘 모르세요? 네. 그분도 이제 터틀 트레이딩이라고 굉장히 유명하신. 알죠. 그 책은 많이 봤습니다. 네, 그분이 네. 이제 데니스 리차드고. 네. 그 기간 수익률을 받았을 때는 워렌 버핏보다는 훨씬 더 높은 수익률을 보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네. 그분이 했던 게 손익비, 네. 그러니까 2% 3%를 굉장히 많이 해. 네. 승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분도 그렇죠. 그냥 계속 뭐 한 2% 3% 손실을 계속 많이 하다가 네. 대신에 9승 1패보다 1승 9패 1승 네. 마지막 1승으로 나머지 손실을 다 커버 쳐버리는 네. 그런 매매들을 하시는 게 그 리차드 데니스의 터틀 트레이딩이고 그렇죠. 그분이 강조하셨던 게 이제 애드업 전략. 네. 물타기 하지 말고 불타기 해라. 그렇죠. 올라갈 때 더 사고 더 사고 더 사고 해서 추세 올라갈 때 대박 먹어라. 그렇죠. 그게 제가 내용입니다. 현장에서 보고 네. 그리고 제가 그거를 적용해서 하고 있고 네. 네. 뭐 이런 부분이라고 그러니까 검증됐다라고 네.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 방법이. 정말 맞습니다. 딱 하나 다른 게 있어요. 어떤 부분이죠? 아까 본능, 애니멀 인스팅트에 대한 거 말씀하셨는데 타고난 트레이더들 네네네. 3개월 만에 뭐 할 수 있다. 네. 근데 이분의 말은 트레이더는 교육으로 길러질 수 있다 했어요. 아, 그런가요? 네, 그게 그래서 한국 투자자들에게 굉장한 희망이죠, 희망. 시간이 걸리겠죠. 어떻게 희망 고문, 네, 희망 고문 하지만 아까 그 상무님이 20년 네. 걸려서 아마 네. 2단의 수준에 올라섰는데 저희가 볼 때는 어마어마한 신급으로 보이지만 그분 자체가 본인을 평가할 때는 아마추어 2단 정도로 생각을 하시는 네. 거죠.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 제가 중국에 한번 가봤는데 네. 중국에는 그 지금은 FX 그러니까 마진 거래가 대한마진, 네. 그 중국에서 거래가 안 됩니다. 네. 근데 과거 한 몇 년 전에 한 7, 8년, 8, 9년 전에 중국에서 이제 FX 마진 거래를 네. 전국적으로 붐이 붐업이 돼서 네. 많은 사람들이 거래를 한 적이 있어요. 네. 대략 한 15층, 20층 되는 건물에 모든 층이 이제 트레이딩 룸입니다. 네. 빽빽하게 딜러들이 앉아가지고 거기서 거래를 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근데 아까는 제가 지역적으로 국내에서 투자한 형태의 수익률 형태의 이제 저 일반 저의 경험을 말씀드린 건데 우리나라 사람 매매 잘합니다. 굉장히 잘합니다. 중국 사람도 약간 스마트하죠. 투기적인 성향이 있어서 네. 매매를 못하는 편은 아닌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매매를 굉장히 잘하고요. 중국 시장이 개방됐을 때 우리나라 트레이더들이 중국으로 많이 진출했지 않습니까? 그거는 모르는데 그랬습니까? 왜냐하면 네. 그 금융은 네. 선진국이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금융은 선진국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요. 먼저 한 사람이 선진국입니다. 한 나라가.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금융시장을 97년도에 개방을 네. 했을 때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들어오면서 ATM기다 한국은. 언제든 돈 뽑아갈 그렇죠. 수 있다. 지금도 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걔네들이 이렇게 물밀듯이 들어온 게 똑같은 패턴으로 그들이 경험했던 과정들이 쭉 진행되거든요. 네. 그래서 중국 시장이 개방됐을 때 네. 우리나라 트레이더들이 물밀듯이 들어갔습니다. 성공했습니다. 매매 잘했죠. 네. 근데 문제는 돈을 못 가지고 나옵니다. 아... 그리고 계좌 개설 자체도 외국인 신분으로 계좌 개설이 안 되고요. 그 중국인 그 네. 개런티가 돼야지 같이 공동으로 그 네. 계좌 개설이 되는 건데 내가 5천만 원을 가지고 와서 뭐 5억을 벌었어요. 5천만 원밖에 네. 못 가지고 나옵니다. 원금만. 네. 그래서 들어갔던 트레이더들이 다 빠져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시장에 진출했던 이제 현직에 있는 딜러들이 들어갔다 다 나온 상태
였고요. 지금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선진국이라는 게 먼저 시작한 사람들이 선진국입니다. 네. 금융 쪽은. 네. 네.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네. 트레이더 우리나라 사람 잘한다. 가능성이 있다. 아, 그리고 저도 가능성이 있다 생각하고 한국 민족은 다들 스마트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전통적으로. 네, 잘하는 얘기고 네. 뭐 옆길로 세서 딴 얘기를 많이 했는데 진짜 많이 했어요. 종목 얘기, 주식 얘기 한번 이제 네,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시죠. 아, 이제 본격적으로. 네. 네. 이번 주 한번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좀 기사가 유의미한 게 두 개가 정도가 있다라고 보는데요. 네네. 하나는 이제 JP모건에서 한국 주식 시장 저평가 요 기사가 나왔습니다. 내년 하반기에 개선될 거다. 네. JP모건 마음에 안 듭니다. 어제 나온 네. 그 리포트가 뭐냐면 네. 배드문 라이징이라고 그래서 네. JP모건에서 나왔거든요. 그 즉 배드문 라이징이 악한 기운이 몰려오고 있다라는 네. 내용이거든요. 네. 그래서 리포트 내용이 뭐였냐면 네. 그 부정적이었죠. 네. 12월에 금리 인상 1% 할 거고 내년도 고용 시장 안 좋아질 거고 맞습니다. 경기 침체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다. 네. 이게 지금 그걸 계속 시장을 짓밟고 있는 논리죠. JP모건에서 네. 어제 네. 시장에 유포했던 레포트의 내용입니다. 네. 근데 오늘은 한국 시장 좋다고요? 좋다고. 뭐 얘네들도 뭐 사실 뭐 저희 유튜브 출연하시는 분들이 네. 조금 이제 상승을 쫙 외치다가 말을 바꾸면 네. 말을 바꾼다라는 이제 표현들을 쓰는 맛이나 하는데 뭐 그거는 외국인 투자라고 다르겠습니까? 계속 그렇죠. 뭐 이제는 이제 다들 아실 거예요. 네, 뭐 그렇죠. 언제 그때가 다르고 지금은 다르니까. 네. 근데 그나마 이제 조금 이제 한국 시장 긍정적으로 봐줬다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좀 의미를 좀 부여하고 싶고 여기 보시면 네. 내년 초에는 시장이 어렵겠지만 하반기엔 네. 개선될 거다. 네. 그러니까 지금 내년에 악재들. 그러니까 지금 보면 금리 인상 어제 좀 그 좀 조금 강경하게 말했다고. 네. 지금 여기 있네요. 그 금리 인상 이제 속도가 조금 이제 달라졌어요. 이제 지난주에 5%대로 봤는데 5.2%가 다시 좀 높아졌어요. 아. 내년 5월달, 네. 3월달, 5월달 내년 그러니까 지금 고점 금리를 5% 5.25까지도 보고 있는 거죠. 기준금리죠. 그렇죠. 네. 이제 다음 달 초에 있을 이제 다음 달 중순에 있을 때는 이제 4.5%가 거의 이제 압도적인 네. 분위기가 됐고요. 80% 정도 됐고 내년 2월달에 45% 0.25 올리고 네. 그 다음에 3월달에 3월달에 지금보다 한 1% 그리고 이제 내년 5월달 가서 네. 여기가 고점이 될 확률이 높다 이렇게 좀 나오고 있는데 지금 계속 여기 4.75에서 5.5까지가 계속 좀 사실 계속 팽팽하게 왔다 갔다 할 것 같습니다. 이게 고점 금리가 얼마가 되느냐에 따라서 내년에 조금 이제 이게 조금 사실 시장 금리는 이제 거의 움직이지 않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최근에 보니까 근데 3.8에 붙어 있습니다. 네, 붙어 있습니다. 국내 채권 금리도 마찬가지고 3.84. 네. 근데 이제 요게 어느 정도 시장에서 아 이제 다 왔다라는 게 어느 정도 확실히 좀 심어줘야 연준이 심어줘야 되는데 사실 연준 잘 모를 거예요. 이렇게 한번 저기 접근해 보세요. 네. 제가 아까 레포트 얘기를 잠깐 네. 했었는데 부정적인 시장에 대한 레포트들 일부 시장에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긍정의 레포트들 나오거든요. 그죠. 어제 노무라 증권에서 네. 이런 얘기했어요. 그 일본 노무라 증권에서 네. 그 미국 시장에 대한 평가를 네. 하면서. 최근에 환율 상황을 감안했을 때 미국의 채권을 살 메리트가 현저하게 떨어졌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네. 그간은 달러 강세 현상으로의 진행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네. 달러 표시 채권에 대해서 구매력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렇죠. 달러 강세가 계속되니까. 올라가니까. 근데 달러가 지금은 꺾였습니다. 그렇죠. 거의 한 70% 80%의 가능성으로 꺾였다라고 네. 우리가 판단을 네.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달러 표시 채권 살 매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한차 손이 날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지금은 미국의 금리가 기준금리를 올린다 치더라도 그렇죠. 뭐 올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미국의 금리 상황이 지금의 수준에서 추가로 더 급등하기보다는 네. 이 가격 수준에서 왔다 갔다. 그렇죠. 연착륙이라고 하죠. 경제도 연착륙하고 네. 금리도 연착륙하는 네. 형태로의 진행이 될 것이다라는 레포트의 긍정적인 내용들이 네.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양극단의 내용들이 부딪히고 있는 그렇죠,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예. 좋은 얘기, 나쁜 얘기 많이 있어요. 우리가 시장에서 장 빠지면 나쁜 얘기만 반영되고 그렇죠. 장 오르면 좋은 얘기만 반영되고 반영되는데 그렇지, 결과가 다 과정을 만드는 거니까 네. 그러면 딱 단순하게 과거 사례를 볼게요. 네. 미국에서 금리가 올라갈 때, 금리가 내려갈 때 어떨 때 시장에서 많이 주가 움직임이 있었느냐. 네. 과거로 딱 돌이키면 S&P 500 지수로 해서 2002년부터 2008년까지 600포인트에서 1800포인트까지 한 3배 네. 올라갔습니다. 장 좋았어요. 네. 그때. 좋았죠. 그리고 중간에 뚝 떼어가지고 2017년부터 2015년부터 네. 2019년 그러니까 미중 무역 전쟁
2018년 10월 정도까지입니다. 네, 이 정도까지 네. 참 좋았습니다. 좋았습니다. 이때 금리를 보게 되면 그냥 플랫은 아니고 일정 레인지 안에서 그냥 왔다 갔다 네. 했습니다. 1%에서 한 2.5% 3% 네. 첫 구간에서 네. 두 번째 구간에서는 뭐 2.5%에서 한 4% 네, 여기서 그렇죠. 왔다 갔다 네. 했습니다. 그러니까 방향을 타고 한 방향으로 간 게 아니고요. 해당 박스에서 움직였습니다. 박스에서. 이때가 시장이 가장 좋습니다. 금리가 그러니까 변동이 없이 플랫하게 해주면 그렇죠. 주식시장이 거기에 적응한다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네. 지금 상황에서 무슨 말을 우리가 의미하냐면 금리가 내려갈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야, 금리 인하되면 시장이 정말 좋아질 거야 네. 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네. 아, 금리가 미국에서 최근에 두 번 인하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두 번 인하했다는 것은 일시적인 인하는 여러 번 있었지만 네. 방향을 가지고 금리 인하한 것은 두 번입니다. 네. 2008년 금융위기 때 네. 5.5% 금리에서 그건 기억납니다. 예, 거의 제로까지 그냥 네. 내렸거든요. 내렸죠, 네. 그러니까 급격하게 내렸죠. 주식시장이 빠져서 금리로 막 잡는 겁니다. 네. 급하게 네. 내려가지고 이때 한번 그렇죠. 있었고요. 2018년도에 2.5% 금리에서 이때도 제로포인트까지 금리를 한 방에 내렸습니다. 내렸죠. 네. 근데 이때는 금리 내리는 폭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않았고. 트럼프가 했죠. 무제한 네. 양적 완화. 네. 돈을 시장에서 엄청나게 풀겠다. 그렇죠. 첫 번째 금리 인하 2008년도에서는 그 있죠. 헬리콥터에서 돈을 뿌려버리겠다. 그렇죠. 헬리콥터 밴. 예, 네, 그렇죠. 그 얘기가 있었던 시절이었고요. 네. 두 번째는 트럼프가 무제한 양적 네. 기업체, 은행채, 정부에서 무조건 다 사줘서 소각해버리겠다. 네. 이거였습니다. 네. 두 번의 금리 인하가 있었는데 금리 인하할 때 주식시장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맞아요. 역으로. 금리 인하에서 주식시장이 안 좋은 게 아니고 주식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금리를 인하하는 거거든요. 이게 선호의 문제인데. 그래서 지금의 금리, 미국 금리를 많이 보는데 인하한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고요. 맞습니다. 제일 좋은 거는 지금 가격 구간에서 그냥 박스에서 왔다 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게 주식시장에는 가장 좋습니다. 맞습니다. 가장 소원하는 현상이고 네. 그 가능성의 분위기가 지금 진행되고 있죠. 있죠. 네. 왜냐하면 지난 10월에 미국 금리가 제가 말씀드린 거는 기준금리가 아니고 시장 실제 금리입니다. 네. 10년만 그렇죠. 네. 기준금리가 아니다. 시장 수익률. 이 기준으로 모든 시장은 반영을 그렇죠. 합니다. 기준금리가 네. 아니고 네. 지난 10월에 미국 금리가 4.3% 고점 찍었거든요. 네. 그때 우리나라 4.5% 고점 찍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오늘 기준으로 해서 물론 이제 본장 시작되면 금리 상황이 변하겠지만 네. 지금 현재 4.79 뭐 뒷자리 이렇게 쭉쭉쭉 나갑니다. 네. 최근에 어떤 아니 3.79 이렇게 나가거든요. 네. 최근에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3.8 초반대가 그 최근 상황에서 하단부였습니다. 네. 깼습니다. 요걸 깨고 내려왔거든요. 추세가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계속 이 데코박 네. 등락 과정이 있다가 깨고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미국 금리도 하향 안정화되는 네. 과정에서의 진행이에요. 네. 여기서 올라가더라도 4% 넘어가지 않습니다. 네. 기준금리 낮아요, 현재. 네, 낮네요. 그런 네. 경우 많습니다. 네. 아주 많아요. 그래서 기준금리가 4%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10년물 국채금리는 3.8%이거든요. 네. 아주 많습니다. 네.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흔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뭐 그 이채로운 상황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이런 현상들이 앞으로 진행이 계속해서 뭐 3.7에서 아니 또는 3.5에서 뭐 4% 사이 네.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 주식시장은 굉장한 호재로 반영될 겁니다. 그래서 뭐 매파라고 하죠. 뭐 네. 시장에서는 뭐 저기 여론 총재들이 네. 계속 시장 원래 그 FOMC 위원이 그 저기 패드 쪽 인원이 6명인가 그렇고 연방은행 네. 총재가 한 7명인가 그렇습니다. 네. 네. 원래 비둘기파는 그 FCM, 그러니까 FCM 위원들이 비둘기파입니다. 네. 정해져 있죠, 사실. 전통적으로. 전통적으로 정해져 있죠. 정부 쪽이니까. 근데 연방은행장들은 네. 매파 쪽입니다. 네. 잡아야 되니까. 잡아야 되니까. 잡아야 되니까. 그래서 얘네들이 항상 싸우죠. 싸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이번에 뭐 저기 센트리스 총재, 네. 블러든가요? 블러드, 네. 아, 맨날 나쁜 얘기만 합니다. 네. 항상 뉴욕 네. 총재하고. 네. 원래 뉴욕 총재가 제일 힘이 세죠. 그렇죠. 네. 항상 나쁜 얘기만 하는데 네. 의례적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이들은. 뭐 의례적으로 매번 하는 말만 나오면 그 얘기를 네. 하는 거기 때문에 시장이 받아들여질 때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라고 판단을 하기보다는 그네들은 맨날 그 얘기하는 거고 실제 시장에서 금리와 전체 상황 흐름을 보게 되면 안정적이고 오히려 금리가 시장에 긍정적으로 반영이 되는 네. 흐름입니다. 내려가서 좋은 게 아니고 네. 지금 가격에서 왔다 갔다 하면 상황은 주시장에 긍정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죠. 이렇게 해석을 할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미국에서 금리 인상 그러니까 저도 한 이제 주식 한 20년 정도를 봐왔는데 네.
금리 인상기 때 사실 다 좋았어요. 왜냐하면 논리가 그거였잖아요. 경기가 좋으니까, 좋으니까 금리 인상하는 거예요. 버틸 수 있다였어요. 그리고 실제로도 이번에도 사실 대부분의 지금 그 금리 인상할 때 네. 저는 조금 우려스러운 게 뭐냐면 금리 인상이 경기에 이제 주가가 사실 결과적으로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네. 이번에 인플레가 예외적으로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약간 시장이 이제 좀 약간 이렇게 좀 안 좋게 나온 거지만 그렇죠. 과거에는 금리 인상을 할 때가 다 좋았었어요. 왜냐하면 다 좋았습니다. 경기가 좋아지니까 올라가는 거였고 브레이크 작업을 그렇죠. 하기 위해서 네. 금리 인상 오히려 금리 인한다는 건 이제 앞으로 안 좋아질 거다라는 것 때문에 인하를 먼저 선제적으로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직전 사이클 보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2014년도에 그 테이퍼링을 먼저 하고 2015년부터 그렇죠. 2015년 12월부터 금리 인상을 천천히 그렇죠. 했었거든요. 근데 네. 보면 2015년부터 18년까지 시장 좋았거든요. 좋았습니다. 오히려 금리 인하 사이클 마지막 인상 사이클 마지막 부분에 가서 부러졌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실 그래서 그거 작년에 시작할 네. 금리 인상 시작할 때도 이런 그림을 그렸던 거죠. 근데 그렇죠. 오히려 지금 사실 우리가 생각지 못해 전쟁도 났고 그다음에 인플레도 생각보다 좀 생각보다 많이 나왔고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영향을 미친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셨던 대로 네. 오히려 지금 금리 인하를 한들 금리 인하를 한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인플레도 인플레지만 아 경기 못 버티나 보다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네. 이제 금리 플러스 하나 더 체크하셔야 될 게 뭐냐면 연초 테이퍼링 할 때만 해도 네. 올해 0.25씩 5번 한다고 그렇죠. 했어요. 그때는 시장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저 버텼죠. 근데 이제 네. 지금 시장이 안 좋은 건 0.75를 연속해서 하는 거거든요. 이거 역사는 처음이 급격한 게 안 된다는 거죠. 네, 급격하게. 급격하니까 안 된다는 네. 거죠. 그래서 네. 지금 보면 뭐 시장에 여러 가지 종론들이 있지만 종합적으로 보게 되면 올해 내년도 금리 인상 폭이 뭐 0.25, 0.5 이런 얘기 나오고 네. 있잖아요. 네. 인상하더라도 네. 그렇죠. 7호, 1% 얘기 네. 안 나온다고요. 네. 그러면 완만한 인상의 구조가 진행될 때 시장은 좋다라는 그렇죠. 겁니다. 아, 그러면 오히려 역으로 내년이 되게 굉장히 그렇죠. 내년이잖아요, 사실. 그렇죠. 내년이니까 오히려 내후년부터 뭐 금리 인하 사이클 간다고 해서 내후년을 기다릴 게 아니라 네. 오히려 지금 그럼요. 매매하기가 오히려 더 좋다. FOMC가 3월, 5월, 6월 네. 3월, 5월, 여기 나와 있습니다. 2, 3, 9월, 5, 6, 7, 9, 11, 12. 네, 그렇죠. 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사실 금리 인상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이제 이대로 된다라고 하면 올 이제 12월 달에 이제 마지막으로 5% 0.5% 인상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사실 25% 25bp 정도 0.5. 인상이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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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럼 이제 내년에 한 1년 정도 지켜볼 겁니다. 그렇죠. 그럼 요 구간이 네. 요 구간이 우리나라로 봤을 때 요때 구간이랑 비슷하다고 보거든요. 요 보면 네. 2018년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이때 요 구간입니다. 요 구간. 이 금리 인하를 급격하게 했다가 플랫하게 네. 했던 구간. 요 구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요 구간에서 조금 재밌는 흐름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이렇게 요런 그림 저도 개인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거고. 금리 얘기 이제 어려우니까 그만하고요. 네. 다음 주 종목 어떤 거 움직일 것 같습니까? 아, 네. 아 이게 너무 특집고 들어. 대표님이 이게 항상 하다가 갑자기 또 특집고. 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이제. 네. 그래서 네. 이제 갑자기 하고요. 아, 네. 요 그다음에 요 얘기하고 네. 그리고 하나 또 나왔던 게 요겁니다. 요거. 아~ 빈살만 일본 방문 취소. 요거 이제 다들 이제 많이들 보셨을 건데 일본 왜 안 갔을까? 왜 일본을 패싱했을까? 왜 일본을 안 가고 우리나라 왔을까요? 네. 그러니까 원래 우리나라 갔다가 그러니까 지난주 우리 얘기했던 게 뭐냐면 우리나라 갔다가 일본을 간다는 거였어요. 네. 그래서 네옴시티 관련 주식들, 사우디와 관련된 주식들 조심하자라는 의견이 뭐였냐면 일본 쪽에서 똑같이 수주를 주면 우리나라와 경쟁하지 않을까였는데 네. 지금 갑자기 나왔던 거는 일본 안 가겠다. 기시다 총리하고도 면담 안 하겠다였습니다. 저는 다른 관점에서 봅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한국이 좀 더 수혜를 받지 않겠네. 물론 MOU지만. 그럼 어떻게 된 걸까요? 이거는? 네옴시티 네. 그리고 그 중동 개발 관련 이슈들 네. 물론 주시장에서 재료는 미래 가치에 대해서 오랜 그렇죠? 시간차를 두고 네. 주가가 올라가는 게 당연하겠지만 빈살만에 대해서 접근 방식이 전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네. 빈살만이 최근에 한국이든 일본이든 동남아 쪽으로 오는 이유는 2030년 엑스포 유치 관련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비즈니스 외교거든요. 네. 지금 사우디하고 우리나라가 1, 2위입니다. 네. 이번 달 29일 날 프랑스에서 네. PT 그 저기 네. 회의 그러니까 프리젠테이션이 네.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도 하고 사우디도 하고 이탈리도 삼국이 네. 경합하고 있거든요. 네. 여기에서 점수차 뭐 어느 정도 산정하고 내년도에 이제 그 저기 표결을 해서 네. 내년도에 결정이 돼요. 근데 빈살만이 85년 소띠거든요. 38살입니다. 네. 알까요? 본인 소띠라는 거?
네. 게임 굉장히 네. 좋아합니다. 아. 이게 어렸을 때 닌텐도를 그렇게 아. 좋아했다거든. 아, 그래서 지금 게임 관련 주식들이 사실 조금 엮였죠. 빈살만이 판호화 엮여서. 빈살만이 네. 우리나라에 제일 많이 투자된 주식이 NC소프트예요. 아. 넥센이고. 네. 1조 2조 원씩 사고 있어요. 네. NC는 최대 2대 주주입니다. 네. 9.5% 가지고 있습니다. 네. 여기 중요한 건 뭐냐면 NC 한번 볼까요? 오늘 최근에 많이 올랐는데. 오늘 많이 빠졌어요. 네, 오늘 빠졌고. 뭐 네. 빠진 거 당연합니다. 네. 근데 여기서 하나 더 볼 게 뭐냐면 빈살만이 투자를 정말 잘합니다. 투자의 귀재입니다. 왜냐하면 이 코로나 때 주식시장 많이 빠질 때 이 친구가 뭘 샀냐면 사우디 국부펀드 있죠. 네. 이게 800조 정도 됩니다. 우일망통에서. 네. 근데 특이하게 뭐 노르웨이가 국부펀드로 네. 제일 1위고요. 1200조 네. 정도. 네. 우리나라도 연기금 국민연금 엄청나죠. 엄청나죠. 사이즈, 네. 한 800조 정도 네. 되고요. 근데 사우디 같은 경우는 이 800조 중에서 450조를 전략투자라고 해서 빈살만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에요. 개인 돈이네. 그리고 뭐 축구 구단도 네. 사고 막 사자니까 아, 그렇죠. 네. 그래서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코로나 때 주가 빠질 때 빈살만이 샀던 주식들이 여행, 항공, 레저, 네. 엔터, 그러니까 직격탄을 받는 주식들에서 이때 집중적으로 샀어요. 아. 그래서 수익 많이 냈거든요. 네. 최근에 뭐 산 줄 아십니까? 미국 주식에 대해서 네. 10월에 네. 테크주를 샀어요. 아. 제일 많이 산 게 아마존. 아마존. 그다음에 뭐 아마존 요즘에 좀 아프겠는데? 살만이도 8월 9월에 샀는데 이네들이 네. 완전 바닥에서 개인처럼 못 삽니다. 네. 대략 아 그렇죠. 바닥권이면 10조를 질러 버리는데요. 그러면 확 아. 올라가죠. 그래서 뭐 우리가 받쳐서 사는 것도 그렇죠. 아니고 대략 네. 이 정도. 엔소프트도 네. 올해 2월에 샀습니다. 아. 지금 가격 수준이에요. 내려갔다 올라온 올해 2월이면 거. 이제 지금 가격이 본전됐네. 네. 그러니까 네. 얘네들은 처음에 살 때 완전 최바닥에 사는 게 아니라 최바닥 그렇죠. 수준에서부터 삽니다. 빈살만이 뭐 단타하는 것도 아니고. 아 그럼요. 네. 사우디 국부펀드는 장기 펀드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렇죠. 유럽의 펀드하고. 그래서 투자를 굉장히 잘하거든요. 그러면 제 생각은 이래요. 우리나라가 엑스포 중요하죠. 부산에서 중요하죠. 유치하는 거. 근데 네. 저는 예전에 이제 대전 엑스포 유치했을 때 초등학교 6학년인가? 그때 대전 엑스포는 가봤어요. 네. 여수 엑스포. 아, 저도 가봤습니다. 여수 그 당시에 나이가 초등학생 때였어요. 아, 그랬나? 여수 엑스포는 끝나고 나서 가봤습니다. 네. 근데 모르겠습니다. 엑스포를 유치해서 경제 유발 효과가 얼마 있는지 모르겠지만 네. 빈살만이 아. 이렇게 이제 한국은 엑스포에 대해서 유치 경쟁에 있어서 한 발 뒤로 빼겠다. 대신에 네옴시티 수주권을 다 줘라. 네. 그리고 중동개발권을 다 줘라. 아. 그리고 우리나라의 전략적인 투자를 해줘라. 이게 네. 더 크지 않을까요? 아, 네. 이런 딜을 했어야지 빈살만은 전혀 관심이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국에서 네옴시티 중동 개발 유치를 위해서 재개해서 가고 뭐라든지 얘기를 하지만 어땠나 한국에 새벽에 도착했어요. 12시 네. 반에 도착했거든요. 하룻밤 자고 그러니까 하룻밤도 아니죠. 자고 아침에 잠깐 일어나서 사진 몇 방 찍고 그쵸. 저녁 먹기 전에 가버렸어요. 이게 무슨 매너입니까? 저녁은 먹고 가야죠. 그렇지. 왔으면. 네. 저녁 먹기 전에 낮에 잠깐 사진 찍고 가버렸어요. 김치찌개 소주 한잔 하고 가서 그러죠. 네. 네. 근데 그냥 갔어요. 그냥 가버렸어요. 관심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네옴시티 관련주 재료는 좀 더 갈 겁니다. 네. 계속해서 군부를 떼니까 네. 좀 더 진행이 되는 이제 그 이슈고요. 다만 이제 29일 날 그 저 PT 관련해서 네. 저기 컨퍼런스 네. 이렇게 회의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점수 또 네. 정해지고 유력하게 사우디가 되면 이때 우리나라 적극적으로 아. 네옴시티 관련주들이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죠. 이번 주에 오늘 사실 좀 많이 밀려서 네. 좀 물려있다라고 하면 그때가 엑시트 타이밍도 또 될 수도 있겠네요. 저는 엑시트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네. 2030년 아 처음에 저는 대표님이 그 관점이 다르다라고 그래서 그런 생각했는데 지금, 관점. 네, 지금 네. 관점이고 네. 그러니까 저도 같은 생각이거든요. 지금 네옴시티가 이게 단순한 테마로 끝날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 좀 들어요. 오래 갑니다. 네. 예전에 그 지난번에 얘기했던 그 런던 아이하고 대관람차 있는 저 아랍에미레이트에 있는 두바이. 두바이. 두바이 관련해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큰 현대건설, 대우건설, 네. 쌍용건설 이 건설 회사들이 굉장히 돈 많이 벌었거든요. 네. 두바이가 2000년 중반에 시작을 해서 지금도 짓고 네. 있어요. 그러니까 15년 앞으로 더 지을 겁니다. 지금 15년째 네. 이상의 그 기간차를 두고 짓고 있거든요. 계속 건설하고 네. 있습니다. 네옴시티는 거기에 비하면 좀 작아요. 700조 그렇죠. 규모밖에 네. 안 됩니다. 그래도 엑스포하고 네옴시티하고 아니지만, 같이 해서 우리가 딱 중동 우리나라 최고 아닙니까? 그렇죠. 동아건설부터 해가지고. 그게 또. 아 너무 오래됐는데. 그래서 이거 과거 화를 보시면 네. 빈살만 하고 띄고 N까지만 쳐도 연관 검색어가 뜨네요. 그래서 아, 올해 4월 달에 기사가 좀 있고 네. 실제로 NC소프트 주주 구성을 봤더니 여기에 퍼블릭 인베스트 펀드 이게 사우디 국부펀드거든요. 네, 네, 아. 그래서 이게 이제 한 9.2만 주를 이미 갖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최근 변동일이 2020년 2월 달이네요. 네. 네. 그러면 2월 달에 샀다고 치면
요 정도 가격이거든요. 거기서 요 정도? 한 세 차례 걸쳐 샀습니다. 네, 그러면 네. 평단이 뭐 50만 원대에서 한번 사고 네. 뭐 한 45만 원대 사고 네. 40만 원대 대략 샀다. 그렇죠. 한 번 샀다 하면 네. 평단이 한 45만 원 됐을 것 같아요. 뭐 그 정도 됐겠죠. 아 그러면 지금 사면 국펀드랑 평단 같은 거니까. 그렇죠. 네, 주포랑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그렇죠. 네 그런 상태가 될 수 있다. 따라 들어가는 거죠. 네. 주포하고. 그러면 대략적으로 계산해 보면 여기서 한번 봐볼까요? 그러면 한 40만 원 초반에만 붙여서 살 수 있다라고 하면 NC가 나와서 게임주를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우리 집에 언제 가요? 네 일단 하세요. 네. 게임주가. 굉장히 네. 최근까지 소외를 받았거든요. 아, 그죠? 근데 다음 주 장세가 어떤 장세냐면, 그, 2020년도에 주가가 1,400포인트에서 2,400포인트까지 한 단계 올라가고, 9, 10, 11월 이렇게 쉬었거든요. 네. 이때 테마주들이 많이 갔어요. 이때 네. 가장 많이 간 게 신풍제약, 뭐, GMC제약, 네. 무슨 뭐 유나이트제약, 뭐, 제약 달린. 코로나 관련 있는 제약주들. 그렇죠. 근데 특정하게 관련이 없어도, 그냥 없어도. 바람으로 그냥 네. 막. 다섯 배, 열 배씩 막 가버렸을 때가 냄새 한 맡아도 갔죠. 네, 이때 막 주가 흔들 때였거든요. 네. 그러면 다음 주 장세는 우리가 짧은 구간이긴 하지만 시장이 네. 그래도 바닥에서 2160포인트, 2500까지 왔어요. 네. 그리고 한번 충격 맞았어요. 네. 한번 두들겨 맞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잔잔하게 움직일 것 같아요. 테마주들이 움직이죠. 네. 그죠. 그게 소위 말하는 종목장. 그렇죠. 네. 다음 주 종목장입니다. 네. 지금 종목장 나올 게 뭐 있을까? 날씨 추워졌으니까 코로나. 네, 코로나 관련 주식들 좀 뭐, 뭐, 있고. 코로나 뭐 네. 뉴스에서도 뭐 코로나 환자가 늘어날 네. 것이다. 그럼 요 하나 붙여서 가지고 한번 그렇죠. 할 수 있고. 네. 로봇주 하나 있어. 로봇주 거. 오늘 로봇이 상대적으로 오늘 의외로 강했고. 그렇죠. 네. 로봇주 있을 수 있고. 이런 테마가 한번 네. 말해. 그러니까 개별 이슈가 아니고 테마 흐름으로 만들어진 맞습니다. 종목들의 시장이 다음 주에 열릴 수 네. 있다라는 그렇죠. 얘기죠. 지금 어차피 3분기 실적 시즌 거의 마무리됐고 그렇죠. 3분기 솔직히 4분기 실적은 거의 잘 안 보잖아요. 그렇죠. 마무리고 이제 내년 실적도 보는데 네. 그럼 내년도 추정치가 나오기 전까지 우리 지난주 얘기했던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앞으로 이제 연말까지는 그다음에 금투세가 아직 정해지지도 않은 상태라고 하면 지금 뭔가 깊게 엄청 물량을 많이 사가지고 끌고 가는 전략보다는 네. 언제든지 시장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 만한 변동성이 큰 종목들, 유동성이 그렇죠. 많이 있는 종목들로 할 거다. 그렇죠. 그런 전망인 것 같고요. 그리고 네옴시티는 기회가 있을 것 같다. 그러면 네. 이번 네옴시티의 현 실질적인 대장은 될 수 있는 뭐 건설부터 시작해서 네. 건설 섹터들하고 그다음에 사실 네옴시티 관련주 치면 네. 사실 지난주만 해도 네옴 이제 소위 네옴의 냄새만 맡아도 갔던 주식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주식들의 변동성이 아마 다음 주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당연하죠. 저희가 지난주에 SK케미칼하고 SK바이오사이언스 이야기하면서 공매도가 이제 좀 네, 상위 종목이었고 지나고 나면 올까 했는데 SK케미칼이 이번 주에 굉장히 많이 좀 올랐습니다. SK케미칼이 일주일 동안 네. 이제 수요일 날은 조금 밀리긴 했습니다만 여기 우리 그때 지난주 금요일 요 자리였는데 그렇죠. 요 자리 금요일 날 얘기했었는데 그날 급등 한번 했었고요. 황티단이 이번 겨울에 아주 따뜻하게 지낼 수 있을 정도의 네. 수익이 나셨다라는 얘기가 있던데 아니 그러지 않습니다. 아직 배고파요. 아직 난닝구도 못 샀어요. 네. 이거 많이 올라갔습니다. 네, 일단 그렇고 바이오사이언스도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백신 코로나 관련 주식인데 네. 한번 급등 나왔다가 한 이틀 조정이 됐습니다. 3일 그렇기 때문에 이 주식도 다음 주에는 한번 해볼 만한 주식이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네옴시티, 그 다음에 뭐 로봇 관련 주식도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번 주에 좀 상대적으로 약했던 종목도 있었어요. 어떤 이번 주에 사실 전반적인 대형주들이 사실 조금 후반으로 올수록 수목금을 좀 더 약했는데 네, 그렇죠. 그 정도의 리바운딩은 조금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아마 그나마 지금은 그 다음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된 사실 이거와 중복될 수 있는 게 사실 건설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건설이 지금 우리 흔히 말하는 PBR로도 그렇고 뉴스로도 그렇고 네.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충분히 해볼 만한 섹터 위치에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건설은 삼성물산, 그다음에 현대건설. 일단은 현대건설이 시동을 걸어줘야 되겠죠. 그렇죠. 대표적이죠. 뭐. 네. 네. 요게 걸어주고 저는 하나 보는 게 철강도 한번 봐야 되는 상태. 그래서 말씀드렸던 게 포스코홀딩스. 현대제철 좀 보면 현대제철이요. 네, 네. 철강도 한번 봐야 될 시점. 현대제철 진짜 오랜만에 듣네요. 현대제철. 네. 아 그러네. 현대제철도. 네. 근데 대부분 다 보면 코스피하고 딱 느낌이 비슷하네요. 네. 네 비슷하고 이번 주에 그나마 이제 좀 이제 안 갔다라고 생각했던 엔터 주식들도 올랐거든요. 오, SM 좋아합니다. 네, SM 좋아했고 올랐고 YG가 아직은 좀 약간 실적 개선 리포트가 좋게는 안 나오는데 YG 엔터 보시면. 와젠터는 아직 뭔가 이격을 줄인 듯한 반등다운 반응이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저는 하이브, 그 SM만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 SM만. 하이브는 BTS, 그러니까 매출은 제일 커요. 4천억이거든요. 네. 근데
BTS에 너무 집중되어 그렇죠. 있고요. YG하고 거기서 블핑, 블랙핑크에 네. 집중되어 있습니다. 매출 1000억 특급이고요. 네. 반면에 SM은 쫙 깔려있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JYP, 스트레이키즈 있는 JYP도 네. 여기도 좀 흐름은 좋은 편이고요. 네. 이제 딱 모든 섹터 통틀어서 안 간 거는 여행주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나투어. 아, 하나투어 한번 볼까요? 빈살만 이거 안 샀나? 하나투어는 아직 뭐 이 반등다운 반등도 안 나오고 이게 안 나왔어요. 지금 이제 여행도 많이 다닌다는 항공업계하고는 좀 얘기가 다르기는 한데 하나투어가 이게 왜 아직도 여기지? 그리고 이제 내년에는 확실히 이제 좋아지는 모습 보여줄 거거든요. 이제 올해는 당연히 작년하고 올해 실적은 엉망일 거고 네네. 이제 내년부터는 확실히 좋아지는 그림이 나올 건데 그러면 턴어라운드 명분으로 한번 반등다운 반등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여행업계 그 업체들이 현금 자산 쌓아놓은 게 엄청날 텐데. 네. 네. 그러니까 다른 데는 네.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투어만큼 현금 자산도 많이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유일하게 망하지 않을 유일하게라기보다는 그나마 확률이 가장 낮은 회사라고 보는데 이러다 갑자기 왜냐면 최근에 진짜 못 갔네. 네, 하나투어는 이미 유상증자도 한번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롯데케미칼이 또 유상증자 또 했거든요. 네네. 이제 좀 약간 이제 항공 주식들이 갑자기 유상증자 할까봐 겁나는 것처럼 네. 이제 이런 좀 약간 최근 1, 2년 동안 고생했던 기업들이 자금이 없으니까 유상증자 그쵸. 가능성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투어 같은 경우는 이미 유상증자도 이미 한번 했고 이러다가 장땡만 빡 뽑아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냥 뭐 리포트 하나만 딱 긍정적인 코멘트 내년에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하나 나오면 지금 이격이 좀 굉장히 좀 많이 벌어졌고 뭐 중기 평선 정도는 이제 옆으로 수렴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네. 충분히 한번 쫙 뽑아낸 양봉을 하나 뽑아낼 수 있는 구간도 진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심 갖고 한번 봐야 되겠네요. 네, 한번 보시면 네. 좋을 것 같고요. 요 정도. 그러니까 다음 주 뭐 계속 불안불안해 하실 수 있지만 여전히 해볼 만하다. 다음 그럼요. 주도 매매해볼 만하다.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앞에 서설이 너무 서설이 길었는데 네. 근데 굉장히 좋은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종목 줄이자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네. 주식하시는 분들에게. 지금 몇 종목까지입니까? 주력이 무엇입니까? 네. 주력이 여쪽으로. 있어야 되고. 네, 주력, 네. 그러니까 주력을 이상한 종목 말씀하시는 분들도 뭐 이렇게 하시거든요. 네. 제일 비중 높은 네. 종목이 주력 아닙니까? 물타기에서 엄청 많은 그렇죠. 주력이 되죠. 본의 아니게 주력이 네, 되는 경우들도 네. 있죠. 네. 네. 그 종목 한번 해보시고 저희가 드렸던 말씀들 잘 생각해 보시고 투자 노하우에 잘 녹여서 그렇죠. 결국은 본인의 노하우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럼요. 필승 전략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전략을 만드시는데 저희가 한 시간 동안 떠들었던 거에 1분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정말 다행을 생각하고 보람을 느끼도록 맞습니다.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이번 주말 또 즐겁게 잘 보내시고요. 지금 나스닥 선물도 저희가 열심히 떠들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아까보다는 한 0.5% 올라왔습니다. 빨간색으로 오고 있으니까 월요일날 빨간색장을 기대하면서 네. 이번 주 금요일 찐시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